자, 김한길의 탈당 이후에 여야 할것 없이 특히 야권에서 많이 하는 일은 자, 우리가 더 미래가 밝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이 우리에게 많이 온다면서 사람과 표를 위해 부득이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는요, IT 청년 기업인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동교동도 그렇고, 친노 진영도 그렇고, 2호 여사를 활용한 마케팅이 좀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영상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철수 의원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났습니까? 확인된 건가요, 이건? 지난해 말에 만났다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오늘은 김성식 전 의원을 어제와 오늘 이틀 중에 하루를 만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전 책사로 불리는 분들 중에 윤여준 전 장관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윤여준 장관이 다시 한번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을 것인가? 고정현 기자, 옛날 생각 많이 나실 텐데 아주 둘 사이를 상징한 대표적인 말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원래 이제 두 사람의 사이가 관계가 좋았는데 2012년 대선 직후부터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한테 나 같으면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좀 부유한 이미지의 안철수 의원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 3월 합당할 즈음에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게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고는 신념이 부족한 정치인은 눈앞에 이해득실에 매달리게 된다 이러면서 좀 더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거의 2년이 흘렀습니다만 올 1월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안철수란 정치인이 굉장히 솔직해졌더라.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앞에 하나 더 있죠. 2011년에 당시 안철수 박사,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니 많이 할 때 그때 윤여준 장관 이렇게 나왔을 때 멘토란 얘기 나오니까 안철수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윤여준 전 장관이 나의 멘토라면 내 주변에 김제동, 김여진 같은 사람 300명도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윤여준 전 장관이 확 기분이 상했었죠. 그런데 그러던 분이 갑자기 최근에 와서는 안철수가 솔직해졌다면서 굉장히 긍정적 사인을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겁니다. 안철수 지금 의원이 새정치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윤여준 전 장관의 이미지가 새정치랑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안철수의 새정치 나도 모르겠다. 이 의문이 지금 풀렸을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의 새정치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아마 안철수 의원밖에 없을 거예요. 윤여준 장관이 아무리 보수 진영의 장자방이라고 해도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2014년 3월에도 모르던 걸 지금 알 리가 없죠. 다만 안철수가 솔직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무엇을 함의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될 텐데 아마 안철수 의원이 2014년에 12년만 해도 본인의 고집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 들어서 나름의 풍파를 겪으면서 조금 본인의 부족한 점이나 단점 같은 것들을 이번에 윤여준 장관을 만나서 좀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겠냐. 그런 점에서 윤여준 전 장관이 그래 예전과는 달리 조금은 솔직해졌더라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렇지만 윤여준 장관이 애초에 안철수 의원과 머리였던 그 과정의 모양새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합류해서 안철수 진영, 안철수 신당에 다시 책사가 될 수 있을지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요. 기자들은 제3자로서 관찰을 하고 국민들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 정치인들을 바라봅니다만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같이 밥도 먹고 따로 회의도 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가까이서 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미대구나 싶은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유병수 기자. 안철수 의원에게서 사람을 끄는 힘 예전에 좀 약해서 많이 놓쳤잖아요.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직접 영입 대상자가 아니라서 제가 영입을 받아본다는 게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2012년도에 대선 그 당시에 물론 중간에 후보직을 사퇴했지만요 상당 기간 그 대선 그 후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항상 안철수 당시 후보는 매우 샤이한 사람이었고 과연 그 출입 기자를 기억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눈 맞추기도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국회 안에서 지나가다가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2년 전, 3년 전이죠 벌써. 3년 전의 상황을 기억을 하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청하면서 아. 제 이름과 여당 출입을 하시죠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 조금 많이 변했구나. 아, 이야말로 정치인이 다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철수 의원이 변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난 3년간의 안철수 정치인 이력을 봤을 때 자신의 입 역할을 했던 금태섭 변호사도 떠났고 네. 자신의 두뇌 역할을 했던 경제 영역의 장하성 교수, 정치 영역의 최장첩 교수 다 떠났거든요. 예. 이제는 그런 분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다시 모으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12월 27일 날 비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회의 허리, 네. 허리 역할은 30, 40대. 그중에서도 그야말로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 같은 낭중지출한 말을 썼어요. 네. 낭중지출한 말이 뭡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같이 대간에 정치권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 보면 이곳저곳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울뚤한 네. 그와 같은 실력자들을 갖다가 천하의 영재들을 모아서 아마 안철수는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이왕이면 39세 미만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인물을 선보이겠다 얘기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을 물론 밖에 나가서 안철수 의원을 욕하는 건 별로 안철수 의원도 달갑지 네.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공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면은 천하의 영재들을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니까 1월 10일 창당준비위원회 출범할 때 당장 발기인이 뭐 1000명이 됐는지 500명, 이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실제 최소한 다섯 손가락 정도는, 아, 이 사람, 그래. 저 사람들 정도라면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새정치의 그 콘텐츠를 채울 수 있구나. 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감동을 주지 않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식상할 뿐이죠. 어쨌건 야권 내에서 사람 모기 노력이 또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권이 가만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요. 자, 안철수 저격을 위해 영입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안철수 의원의 경쟁 상대로 해서 노원병에 공천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미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안철수 의원과 어떤 가상 대결은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새로운 일도 아니죠. 근데 다만 원유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해준 것인데 나름대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괜찮은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원병이라는 지역구가 새누리당의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네. 원래 전통적으로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새누리당에 제대로 당선된 적이 없는 것이죠. 18대를 제외하고 굉장히 안 좋은 험지인데 더군다나 상대는 대선 후보인 안철수 신당의 대표격의 안철수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누구를 갖다 붙여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흔하지 않은 굉장히 젊은 좀 혁신적인 보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도 워낙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과 붙여볼 만한 경쟁력은 나름에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설사 이준석 비대위원이 당선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준석 의원이 거기서 안철수 의원과 맹렬하게 붙어주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발을 노원병에 묶어놓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매치업인 거죠. 네, 이거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내용 그 포인트인데요. 네. 그 안철수 의원을 그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이기면 정말 최고의 카드인 것이고요. 만약 네. 지더라도 그 안철수 그 의원이 작게는 수도권 크게는 그 전국을 다니면서 그 득표 활동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철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한 이준석 그 전 비대위원의 영입은 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서 그 원 원내대표를 따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아마 이르면 다음 주 정도 이 다음 네. 주 정도에 아마 공식적인 의견 개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문재인 대표 자신이 영입한 젊은 미래 정치인을 공개했습니다. 자, IT 전문가고요. 안철수 대표의 경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대단히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IT 기업인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사장님인 회사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회사는 좋은 회사일 수 있지만 그분이 사장님이면 의사결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에 투명한 새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그분의 네. 경영 방식은 투명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얘기한 당찬 기업인인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아, 김병관 씨고요. 1973년 네. 출생입니다. 전북, 고향이 전북 정읍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서울대를 졸업했고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산업경영학 석사를 했고 그 유명한 NHN 게임스 대표이사, 현재는 웹젠 대표이사
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만 43세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젊은 기업인인데 예. 예. 자, 안철수 저격용입니까? 같은 IT 업계 후배로서 아니, 이런 거예요. 그 안철수 네. 이쪽 이 IT 업계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네. 보면은 이분들은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분들 입장에서는 그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그러죠. 네. 바이러스 백신 네. 하는 사람들은 조금 뭐 방어하는 그 정도 네. 좀 조금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 저 김병관 회장 같은 김병관 의장 같은 경우는 네. 안철수 의원과는 전혀 다르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부산에서 굉장히 부유한 의사집 아들로 쭉 태어났고 저 김병관은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아버지가 농부도 하시면서 공동 공장 노동자도 하신 모양이에요. 네. 노동자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네. 카이스트 나와서 그야말로 평사원으로 출발했는데 아이디어가 좋다 보니까 게임 업체에 뛰어들어서 지금 한 3천억 주면 된다고요 재산이. 그러니까 아, 예. 재산이 우리나라 100대 재벌 중에 하나입니다. 네. 100대 재벌 지금 웹진 이사회의장 대표이사 거쳐서 이사회 의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IT 업계에서 보면은 사실은 김병관 의장은 골리아시고 네.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다윗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뭐 그렇게 보면 젊은이를 젊은 3, 40대를 영입하려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젊은이야. 네. 바로 흑수죠. 요즘 말하는 흑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공장 노동자의 아들로 자랐지 태어났지만은 네. 누구같이 보면 부잣집 아들은 아니었지만은 그야말로 자기 노력 하나로 보면 드디어 3천억의 재산의 1분. 그런 어떻게 보면 성공신화. 성공신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신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도 성공신화. 그것도 마침 제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북 정읍 출신의 그 젊은 네. 그 에리트를 갖다가 영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오늘 김한길 대표의 탈당을 갖다 싹 상쇄해버렸죠. 네. 아까 오기 전에 다음하고 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순위를 봤더니 네. 김병관이 더 높아요. 김한길 탈당보다는 김병관 입당이 더 순위에 높다. 아마 예. 젊은 층에서는 NHN이라는 이 회사가 하는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웹진이죠. 웹진. 자, 그러면요. 자, 야권의 경쟁은 이렇게 치열해지는데 또 하나 경쟁을 하는 게 있다면 저 더불어민주당과 탈당파 사이의 동교동 마음 얻기일 겁니다. 자, 1월 1일 뭐 신년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희호 여사를 염두에 둔 여러 진영의 마케팅이 좀 도가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영상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천정배 의원이 이희호 여사를 만났죠. 그 장면부터 보면서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1일 첫 인사니까 뭐 자연스러운 형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 보면 통상 보면 네. 정치권에서는 1월 1일 되면 네. 그것도 자기 뭐 우리 국가 원로분들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보면 이희호 여사님 좀 음악을 들어볼까요? 노래인데요. 네, 천정배 의원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좀 익숙하진 않으신 것 같고요. 자, 당신 이희호 여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합동 이제 담배식인데 네. 잠깐 옆에 보니까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얼굴도 배고 네. 보이는데 천정배 의원이 저기 나가 저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임동원 전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이죠. 네. 나가서 뵀는데 천정배 의원이 저렇게 나오니까 저 옆에 있던 분들이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니까 사실은 천정배 의원은 DJ가 96년 15대 총선 때 손수 발굴한 인재 뉴 DJ의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열린 우리당 만들 때 1번 주자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뭐 권노갑 고문에 대해서도 그 당시 열린 우리당 창당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네. 했습니다만 오늘 이호 여사님 앞에서 저런 모습 보이니까 물론 네. 뭐 당연히 정초에 보면 어른 찾아뵙고 인사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너무 정치 코앞에 요즘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함으로써 이른바 그 국민회의죠. 지금 저 천정배 의원이 좀 추진하는 게 몸은 네. 탄력이 붙지 않다 보니까 네. 동교동계 김대중 대통령 또 이호 여사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러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정치를 저렇게 조금 뭐랄까 너무 속보이게 하면은 유권자들이 좀 오히려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호 여사를 찾은 분 여기 이제 동교동의 김대중 도서관이었고요. 그렇죠. 자, 자택으로 직접 방문한 것은 문재인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틀 전 이 김승철의 뉴스탑텐 시간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군요. 자, 문재인 대표와 이호 여사 사이에 있었던 짤막한 대화인데 자, 누구는 차를 권하지만 누구는 좀 제지하는 모습 같은 게 보입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차
차를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요. 야계를 좀. 아유, 예전은 몸도 불편하신데요. 네. 예. 저희는 그렇게 되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네. 예. 저 장면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 차, 네. 이호 그 여사를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대화를 좀 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명을 바꿨지만 지금 그 김한길 의원이나 안철수 네. 의원이 탈당을 하고 또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 6, 7명으로 탈당을 하면서 호남에 대한 호남에서의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세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네. 이효 여사의 그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텁니다. 또 동교동 인사들도 좀 탈당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효 여사의 지원을 얻고 싶었을 텐데 네. 아마 그 부분이 생각처럼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저기 보면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저 문재인 대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저 이석현. 네. 국회 부의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석,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네, 이석경 국회 부의장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김대중 총재 비서 출신입니다. 네. 동교동의 사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네. 가서 보면 보면은 저 이호 여사님께서 네. 그 손님이 왔으니까 한 8분 정도 만난 자리인데 네. 차라도 좀 내어오라고 하니까 가택비서라고 그러죠. 흔히 네. 이제 이호 여사님 옆에서 지키고 있는 가택비서는 뭐 얼굴이 안 나왔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여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차를 대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지금 동교동계 또 호남의 민심이 바라보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약간의 아주 그 뭐랄까 서먹서먹하다 못해서 조금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한 장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장면은 8분간 면담이 진행이 됐는데 과거와 달랐던 것이요. 자, 2012년부터 올 1월까지 다양한 그 동교동 면담이 있었는데 전부 다 예방한 이후에 비공개 시간이 있었어요. 20분 면담에 아예 자체가 비공개였고요. 20분간 비공개 자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공개로 좀 따로 좀 만납시다 하는 요청을 문재인 대표가 했지만 역시 거절된 거죠. 거절됐죠. 그러니까 네. 뭐 굳이 보면은 어쨌든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당 대표를 비롯한 뭐 최고위원들이 인사오겠다는데 오지 말라 그럴 수는 없죠. 오지 말라 그럴 수는 없는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표하고 이호 여사님하고 두 분이 단 한 2, 3분이라도 비공개 그런 만남을 갖게 되면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미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권노갑 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들이 지금 박지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곧 탈당을 하느니 마느니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까 보셨죠? 가택비서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네. 차를 대접할 수 있는지 못 된다니까요. 왜 잠깐만 와서 왜 우리 여사님 괴롭히세요? 이 얘기예요. 자,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단칼에 자리는 모습 보고 문재인 대표는 괜찮습니다. 이 여사님 뵙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상황이 좀 다급해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더불어민주당 담배식을 1월 1일 했는데 이 호남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홍어가 빠졌다면서요. 홍어가 빠졌다고 합니다. 네. 이 호남의 잔치집을 가면요. 홍어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상가집 같은 데도 그렇고 결혼식장도 그렇고 환갑잔치도 그렇고 홍어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소울푸드입니다. 즉 평민당 창당 이후에 이 호남을 상징하는 DJ 계열의 당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는 그 목포에서 공수된 홍어가 항상 있었었죠. 홍어가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나섭니다. 이게 홍어를 올리면 잘못하면 이게 지역색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열린우리당 시절에 홍어가 빠졌다가 2008년 정세균 대표 때 다시 등장했는데 그게 7년 만에 이번에 홍어가 빠진 겁니다. 뭐 네.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 호남 세력들과 좀 등을 지고 있는 그 당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네, 자, 야권에서는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내홍도 이어지고 갈등도 경쟁도 치열하게 있습니다. 여권이라면 뭐 괜찮을 리는 없겠죠? 지금부터 여권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